삼중 불꽃. 영혼의 탄생은 신성한 것입니다. 영혼의 탄생은 16차원의 천시원에서 이루어집니다. 16차원에서 탄생한 신생 영혼들은 인간의 몸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아바타만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우주에서 최고 사양을 가진 최신형의 모델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인 인간의 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영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주에서 인간의 몸을 받아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에서 진화한 영혼들에 의해서도 영혼이 탄생됩니다. 우주에서 진화한 영혼에 의해 두 개의 신성한 영혼이 탄생될 때를 우주에서는 쌍둥이 불꽃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진화한 영혼에 의해 세 개의 신성한 영혼이 탄생될 때를 우주에서는 삼중 불꽃이라고 합니다. 삼중 불꽃이란 본령에 의해 탄생된 세 명의 신성한 영혼을 말합니다. 삼중 불꽃이란 본령이 자신의 영 에너지를 셋으로 분화하여 세 명의 영혼을 탄생시킬 때 부르는 용어입니다. 삼중 불꽃을 꽃피울 수 있는 영혼들은 우주의 시작과 함께 창조되어 우주의 역사와 함께한 오래된 영혼들입니다. 삼중 불꽃을 꽃피울 수 있는 대우주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중 불꽃을 탄생시킬 수 있는 영혼들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영혼 그룹인 14차원의 영혼들만이 가능합니다. 14차원 1단계에서부터 14차원 14단계까지의 우주적 신분을 가진 영혼들에 의해 삼중 불꽃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14차원 15단계에 있는 영혼들은 영에너지가 커서 동시에 4명까지 영혼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삼중 불꽃에 의해 탄생한 영혼들은 두 번의 생을 살수 있으며 두 번의 생이 끝나면 본령으로 흡수됩니다. 두 번의 생을 통해 체험한 모든 것들은 본령의 사고 조절자에 흡수됩니다. 삼중 불꽃으로 태어난 영혼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중 불꽃으로 탄생한 세 명의 영혼의 크기는 똑같지 않습니다. 삼중 불꽃으로 탄생한 세 명의 영혼들의 크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유형. 하나의 메인 영혼에 두 명의 영혼이 조력자나 협력자로 태어나는 유형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영웅이나 성인의 역할을 하거나 게임 체인저나 문명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 영혼들은 두 명의 협력자나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영웅이 탄생하려면 영웅을 돕는 오른팔과 왼팔에 해당하는 공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 사람 모두 한 사람의 본령에 의해 탄생한 세 명에 의해 영웅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 삼중 불꽃에 의해 탄생한 세 명의 영혼들 중두 명은 대등하거나 라이벌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한 명은
협력자나 조력자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웅들은 일생에 걸쳐 라이벌이 있는데 그 라이벌이 하나의 본령에 의해 탄생한 아바타일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 특수한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 삼중 불꽃의 영혼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왕조를 열고 시작한 사람이 세명중 에너지가 가장 큰 메인이라면 왕조의 기틀을 잡는 영혼이 있으며 왕조의 문명의 전성기를 꽃피우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꼭 지켜야 하거나 시간을 두고 꼭 전승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나의 본령에 의해 탄생된 세 명의 영혼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중 불꽃으로 태어나는 영혼들은 예술가나 스승이나 제자의 관계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승이 이룬 업적을 뒷세대까지 전하는 역할이 있을 때 삼중 불꽃으로 태어난 영혼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문적인 업적을 남겨야 하는 경우나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거나 전승하고 계승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삼중 불꽃을 가지고 태어난 영혼들에 의해 그 임무와 역할이 부여되게 됩니다. 행성의 관리자들은 삼중 불꽃에 의해서 탄생한 자신의 아바타를 자신의 행성에 육화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행성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차원 6단계 이상의 우주적 신분을 가진 행성의 영단 관리자들은 삼중 불꽃을 통해 탄생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행성의 게임 체인저나 행성의 문명 체인저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행성을 운영하는 것이 대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행성의 영단의 최고 책임자들은 쌍둥이 불꽃보다는 삼중 불꽃을 통해 탄생한 자신의 아바타를 육화시켜서 행성의 진화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행성의 영단의 중간 관리자들은 쌍둥이 불꽃을 통해 탄생한 자신의 아바타를 육화시켜서 행성의 진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계 행성에서 온 영단의 관리자들과 외계 행성에서 들어온 일반 영혼들을 외부 지원팀이라고 합니다. 지구 차원 상승에 참여한 외부 지원팀 중에는 삼중 불꽃을 통한 영혼의 물질 체험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구 차원 상승에 참여한 외부 지원팀은 쌍둥이 불꽃을 통해서 탄생한 아바타를 통해서만 자신이 지은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시절 인연이 되어 하늘과의 소통 속에, 하늘과의 조율 속에 삼중 불꽃에 대한 대우주의 비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19년 6월 5일, 우데카.